소설 줄거리에서 알려줄 것이고, 줄거리 알려준다면 보기. 만약에 줄거리가 없더라도 보기 잘 보고,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게 뭐? 선택지고, 그러면 얘네를 통해서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인물의 관계를 제발 만들고, please. 인물의 관계. 그럼 인물의 관계란 아주 쉽게 두 인물이 나온다면, X란 인물이 나오고, Y란 인물이 나오네. 얘네 싸우네. 그럼 중요한 건 소설은 갈등이니까, 왜 싸우지? 이게 끝이지. 근데 우리 왜 싸우는지 다 알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일어날 때, 얘가 소장농이면 얘 누구라고 안 봐도? 그럼 촌스럽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도 갈라. 얘는 플러스맨, 마이너스맨. 얘는? 됐네 뭐. 얘는 왜 싸운다고? 소장요. 범주가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쌀릴 리가 없어. 다른 걸왜 싸워? 이게 지금 싸우는 범주, 논리 범주가 이건데. 싸우면 누가 이겨? 얘가 이기는 건 뻔한 거고. 너 때려쳐 임마 라고 딱 내놔 이렇게. 고전소설에서는 우리가 그냥 다 뻔한 거지 뭐. 이거 X 김씨 나왔네. 김씨 요즘 뭐 하나? Y 채씨 이렇게. 그럼 씨 나오면 이건 뭐라고? 부인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본부인이거나 첩. 그럼 일반적으로 100% 아니지만 첩이 마이너스 걸. 얘는 굿걸. 굿걸 백걸 미스 A.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Y 싸우지 또 이거잖아. 그럼 얘가 얘를 몰아내려고 모함하는 거지. 정절을. 그럼 맨날 이 소설의 핵심은 얘가 어떻게 몰아내는지. 그럼 게임 끝났어. 근데 얘가 나중에 이겨. 왜? 졸업. 이거잖아. 이거 정해진 거잖아. 인물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알수 있다. 이거를 사고하라. 특히 고전소설, 고전시가처럼 똑같이 고나 한자어 무시해라. 이거를 알아야지만 답을 찾게 되지는 않는다. 기본.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기 인물관계 잡은 다음에 이제 니네가 마음대로 해. 이 보기 문제 풀었어. 답이 바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 뼈대를 가지고 지문으로 바로 가서 독해를 시작하든 니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독해할 때 빠르게 읽어야 된다. 당연히 이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야? 또 고전에서 본처가 하는 말이야? 그럼 얘 억울하다고 하는 말이겠네. 얘 하는 말은 진실이네. 첩이 하는 말이야? 얘 거짓말이네. 모함이네. 한자 고 몰라도 범주상에서 정절 계속 모함하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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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하라고. 입에 쓰는 연습용이라고 다시 말할게. 연습용. 내가 읽어가는 연습 이거대로. 지문 독해. 독해하다 보니까 특정 단락 가가 나와. 그럼 가. 가서 답을 하라고 바로 끝내고. 특히 가 단락이 나왔을 때도 가를 말하는 이거 누가 말하는 거지? 앞에 첩이 말하네. 그럼 벌써 가 내용이 뭔지 다 알고 빠르게 또 읽어야 되고. 답도 가라는 인물의 범주에서 찾아서 답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부가 얼마나 쉬워.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가다 보니까 기억 물어봐. 그럼 기억 앞뒤를 보고 가서 기억 확인하고. 니은 읽어 앞뒤 확인하고. 똑같이 기억을 읽더라도, 이거 누가 말하는 거지? 국거리 말하네? 좋은 얘기. 백거리 말하네? 나쁜 얘기. 한자고 몰라도. 근데 핵심이 정절이네? 정절 지켰다고. 나쁜 국거리 말은 안 지켰다고. 문학은 직설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메타포,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 문맥의 결정을 기준하는 건 보기와 줄거리고 선택지고. 그럼 뭐 집에서 소설 공부 따라 할 일이 뭐가 있어? 심심할 때 한번 그냥 똥 싸면서 그냥 이렇게 보기 보면서 EBS 가지고. 그때 한번 심심할 때밥 먹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뭘 정리는 알아주고. 자, 아니면 자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보기 보고 지문 안 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특정 단락 그 부분만 다이렉트로 가기. 이 기준으로 어차피 특정 단락 물어도 이 기준에서 특정 문장들 기억부터 미음 물어도 이 부분만 가서. 이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말한 거지? 앞뒤 문장 기준, 보기 기준을 적용해서.
그리고 어이 서술 방식은 어떻게 해요? 서술 방식은 이미 이거 풀다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요번에는 없었지만 만약에 다 읽어야 돼서 이끄는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라고? 1번부터 5번 선택지 먼저 보라고. 앞에 풀었으면 1번, 5번 지울 수 있다면 나머지 2, 3, 4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찾아서 얘를 찾아서 빠르게 독해하라고. 이건 이 단어 찾는 거라고. 일치 문제는 메타포가 아니야.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니까 초스피드로 가면 되는 거야. 이 방식대로 하든지 다시 니네가 선택해. 전 자신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꼭 하고 나는 빠르게 읽어갈 건지. 그건 니네가 연습해. 다시 국어는 연습이야. 읽기 연습. 보기만 보고 끝내면 안 돼. 읽기 연습해라 혼자서. 시간 재고 EBS를 풀더라도 소설 풀더라도 나 한 3분 안에 풀어볼까? 보기 가지고 툭툭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다 맞았더라도 틀렸더라도 다시 이제 그 자기가 잡은 기준으로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야. 빠르게. 아 그럼 내가 예상한 대로 보기에서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걸 자꾸 스키마 넣으라고 안 하지? 안 하겠지. 하겠니? 아유 귀찮아서 그 뭐 그치? 그래도 막 옛날처럼 무식하게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보단 낫잖아. 어? 그거 하나라도 해. 고전소설. 자 이제 EBS를 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걸 잘 봐. 우리 장기전에서 뭐가 나왔니? EBS에서는 장기와 까트리의 대화지. 그래서 까트리가 장기 까트리 말을 안 들은 장기가 죽고 까트리는 새롭게 시집가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봐봐. 보기가 장기전은 까트리를 중심으로 남전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너 EBS 봤지? 이거잖아. 이거잖아. 근데 나는 이거 낼 거야. 그래서 지문 이거 안 나오잖아. 여기서는 이거만 나오잖아. 뒤에만. 이게 EBS를 반영하는 방법이야.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한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사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했다. 그러면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적어. 1. 까투리가 중심이라면 남전접이 남자는 존엄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말이야. 여성, 개가 다시 시집까지 말라. 배웠어. 이건 뭐? 가부장제 문제다. 문제점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문에서 누구? 장기 중심으로 서술된다면 이거 얘기할 거야. 몰락한 양반. 조선 후기의 다양한 변화. 오케이? 그런데 향촌사의 변화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누구? 신흥 부호.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이게 포인트네. 그러면 소설은 갈등이 중심이니까 얘랑 몰락한 양반 간의 갈등가 또 있네.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잘 봐야 돼 이런 걸 몰락 양반 간의 불화. 그러면 갈등 1, 갈등 2, 몰락한 양반끼리. 이유는 왜? 이유는 요 신흥 부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나 보지. 신흥 부호를 둘러싼이기 때문에 신흥 이유가 신흥 부호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거고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선택지가 풀어주겠지. 그거 얼마나 고마워. EBS 본 애들 어이씨 왜 이래 다른 친구 나왔지 이러면서 봐 발악을 하잖아 지금. 안 나왔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발악을 하잖아 지금. EBS 본 친구일 거야 저 친구. 아유 안무라는 게 아니지 지금 나 연습하라는 거야 지금.
논리로. 장기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 그럼 됐네. 이건 뭐고? 여기 신흥부부가 인물 갖다 넣어야지. 서대주. 양식 떨어진 장기는 뭐고? 몰락한 양반이겠네. 차자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전제 앞에 조건 맞다고. 뒤에가 맞는지 보기에 있는지를 보라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몰락 양반 있어? 미안해, 아까 있었는데 놓쳤네. 뭐? 그렇지,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 여기서는 얘가 좀 약간 플러스, 100%는 아니지만 약간 플러스로 나와 지금.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로. 예, 따들이 어쨌든. 서대주가 12지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연에서 맞이하는, 외연이 뭔데? 어우 몰라.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런 게 있대. 신흥부의 생활이네. 그렇지? 근데 그 생활이 화려하다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대. 서대주가 12는 뭐니? 12. 12 뭐니? 옳고 그름 싸우는 걸? 어, 노비, 노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노비가, 노비를 부릴 정도가 됐어. 복색을 갖추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명품업 입고, 손님을 외헌 바깥에자. 따로 손님 맞이 방이 있는 거야. 집에서 맞이할 정도로 뭐 한 거야, 얘가 지금? 부유한 거야, 이거잖아. 그럼 어디 있었니? 신흥 부호의 모습, 삶의 모습. 나왔다고 돼 있거든?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기에게. 잘 봐. 장기는 서대주를 대접해줌으로써 1번 양식을 구할 수 있었네. 그럼 관계로 잘 봐. 장기는 서대주를 플러스로 대접해주고 딱부리가 간사도다. 장기 너 간사해. 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한 양반 간의 의견 차이. 이게 왜 맞아? 여기에 간사하다고 말한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어,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 나오는 몰락한 양반들 둘이. 한 명은 장기, 한 명은 누구야? 딱구리지. 뭐에 대해서? 신흥보를 놓고 대접할 거냐? 아닐 거냐를 놓고 갈 등이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잖아. 응? 4번이요? 논리범주를 봐야 하는데, 논리범주. 얘네가 싸우는 이유가 그럼 뭐야, 지금? 그렇지. 신흥 부호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그 가치관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럼 여기에 몰락한 양반인 얘는 쉽게 말하면 대접하다는 건 플러스로 했어, 마이너스 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대접하니까 신흥 부호가 화가 나서 뭐 한 거야? 부탁하는 거지. 유미주아 씨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 여기 틀린 이유 두 가지. 그래, 12지는 신흥부호가 아니야. 그럼 억지로 맞은 거 해줄게. 에이, 어차피 서대주가 12주 부리는 거니까 해줄게요. 그래도 틀린 이유 두 번째가. 이건 막 고를 내는 건 맞아. 근데 몰락 양반의 경제적인 빈공,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했기 때문에? 신흥부호의 대접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혼을 냈다는 거라고 가야지. 논리범주가 그거잖아, 지금 논리범주가. 기준이. 잘 봐. 좀 이따 현대소도 똑같아. 니네가 많이 틀린 45번 문제. 그것도 똑같이 범주가 뭐야? 자서전이 이러해야 돼 보기가, 저러해야 되라는 자서전에 대한 가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A문 좀 이따 풀겠지만 A는 뭐라고 해도 반대편이 나쁜 마이너스만 얘기해도 자서전 가치에 대한 폄하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 좀 이따 가서 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문학도 지금 논리적 범주로 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고. 갈등은 갈등의 범주에 생각해야지. 아까 말한 소장님은 소장님 생각해야지. 갑자기 딴 얘기 할 수 없잖아. 머리 써. 충분히 가능해. 수능날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계속 이 보리 연습하고 딴 얘기 하고 있네. 그게 답이야. 그게 진짜 공부고.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때렸다는 얘기고. 그렇지? 확인해.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읽어. 너네 쭉 읽었다고 생각하고. 딱구리 하는 말 찾아야지 이제 이거. 딱구리 하는 말이 내 명색이 뭐냐? 이 집이 아래 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서대주를 뭐로 보고 있는 거니? 도둑놈으로 보고 있잖아.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인이 와 계시다 일러라 네 주인한테. 학원을 쥐란 놈이 고를 내어 대답하고. 그럼 이 쥐는 누구야? 어, 봐 뒤에. 왜 12지인데요?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가 하를 내는 거잖아. 그럼 서대주한테 보고한 인물은 12지가 돼야지. 아랫사람이니까. 그럼 화를 낸 건 12지가 아니고, 아니, 서대주가 아니고 12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유는 뭐? 자기 주인을 뭐? 도적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얘도 하는 거지. 태도들도. 크게 성내면서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라고 한 수십 명 범 같은 지들. 도비가 많네. 딱구리 애걸 하며 비는 말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구리의 마음이 세게 나가다가 갑자기 깨갱하는 거지. 근데 무슨 잘못이 있다 이래 하시오. 내 손주 노릇 할 테니 놓아주시오. 새들 잡혀 무릎 꿇고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인물이지. 그래서 답은 논리 범주로 간다면 그냥 보여야 될 것이고.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안 들면 아직 공부는 멀었어. 자꾸 생각해. 좀만 더 생각해. 가능성이 있어. 연습을 하는 거지. 확인해 안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5번이 답이잖아. 이거 바로 못 찾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지? 왜 답이 5번이야? 답 이유 찾아봐. 지문 안 가고 찾아봐. 이 기준에서 움직여. 지금 딱부리는 어떤 인물이니? 인물의 종류? 몰락한 양반인데 지금 몰락했는데 가가지고 너 이놈 얘 판검사야? 얘가 지금? 벌로 다스려? 도적질을? 딱부리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몰락 양반으로 결정났는데 왜? 둘이 싸우잖아. 그 몰락 양반이잖아. 몰락 양반이 무슨 신흥부호를 감히 벌을 해 지금. 이거 맞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쌀을 얻었다면 식량을. 이해됐니? 두었고 딱부리는 도둑질을 다스리고 교화해? 아니지. 그러면 이것도 먼저 봐. 어쨌든 읽어. 그럼 니네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조차도 지문 가야 되지만 난 먼저 읽어보고 간다고. 튀는 게 있다고. 범주가 다른 게. 그럼 니네는 다 읽었다고 치고 아까 보기 벌고 다 읽었다고 치고 이거 봐봐. 이 부분이지. 자, 요거 딱구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다. 아유, 간사하다게 빌붙냐?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건하며 임금을 얻게 하리라. 너 이 말은 야, 이 마이너스 부호인 서대주를 그렇게 거시기 플러스로 대접하냐? 이 나쁜 놈? 이라고 누굴 까는 거야 지금? 까는 거야? 얘가 몰락한 양반 예를 든다면.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놈 찾아가서 서대주라고 하는 도적질한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놈이 겁나서 만석이라도 추심해 줄 거야. 오히려 얘 본심은 이거란 말이지. 만석이라는 데는 쌀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본심이지 얘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양식을 얻어내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응? 잘 대접해주고 할 거냐? 얘가 원래 도둑질한 놈이지만 서대주가? 아니면 진짜로 팩트로 도둑질했다고 강하게 나갈 거냐지 얘를 벌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범주가 다르잖아. 범주가. 이게 지금. 자, 우리 문학을 니네가 풀 때 답이 명확해야 돼. 알쑥달쑥하면 안 돼. 그러면 수능날 더 알쑥달쑥하겠지. 1번. 봐, 일단 세밀한 외양 묘사 있는가? 외모 묘사. 서술자의 개입. 논평하는 거지.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호감? 여기서 호감 보일 인물이 있니? 없는데. 서대주 치는 부호, 도둑, 아부하는 장기, 대들었다가 변하는 딱부리. 몰라? 이것도 살짝 지으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기를 먼저 봐. 보기 봤더니 인물 간의 관계잖아. 얘랑 얘랑 싸우고 얘랑 얘랑 싸우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이? 이거 살짝 치면. 이거 초월? 이거 뭐 용궁에서 싸웠어? 아니면 천상에서 싸웠어? 아니면 지옥에서 싸웠어? 전기성 없잖아. 이게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한다. 공간 배경이 있는지 인물의 심리가 X에서 Y,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지 이걸로 바뀌었는지 몰라. 그럼 이거는 내가 간다면은 1번, 5번. 어차피 니네가 짐을 읽었다고 치면 찾으면 답은 5번. 위약 묘사하는 부분. 어디 있어?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한 새가 있으되 주먹볕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의 끝동 주둥이는 두자 위풍은 허낭한 짐승. 딱부리 묘사하고 또 누구 묘사하지? 또 비슷한 거 있잖아. 세 개 다 있는데 장기도 있고 서대주 묘사도 있니? 어디 다 있는데 장기도 그 위에 있니? 어 그렇지. 여기 이때 서대주의 자녀 재명인데 시비 와서 와 문제는 어떤 경이 왔을 때 유풍이 허낭하고 빛 가쓰고 옷간자 붙이고 어쩌고 동지 어. 여기도 지금 서대주 동지란 말을 떼어내는데 정주 탄감 모자 쓰고 평복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외모 외양 묘사. 오케이. 자 현대 소설도 똑같아. 요번엔 너무 시간 줄이라고 아예 뭐 현대 소설은 뭐 대놓고 똑같이 하자고. 근데 요번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줄거리를 다 안 줬네. 보통 앞부분에 줄거리, 중간 줄거리 주는데 대부분 수능에서는 줄 거야. 줄거리 습관적으로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줄거리랑 보기 같이 보고 두 개 연결해서 다시 선택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야 우리 학문책에는 체인호 소위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 그만큼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일까? 추상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인 거지. 그럼 추상적인 거라는 건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뜻풀이 하는 건 구체적인 거고 그럼 낱개 낱개를 하는 거고 이제 숲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학문은 추상, 더 고도의 추상화되거든. 가장 고도화 수학 3x 이거 압축한 거잖아. 예를 든다면 위로 갈수록 압축되고 추상화돼. 근데 그걸 풀어낼 수 있으면 나머지 밑에 수만 가지는 다 풀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거 하나하나 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그건 별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더 익숙해야 돼. 그래야 이걸 토대로 수만 가지 중에 뭐가 하나 나와도 추론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공부의 전부고 인생의 전부야. 논 시간에 말을 했나? 철학이 비현실적이라고? 아니. 철학이 가장 추상적인 학문이잖아. 철학은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삶의 코어거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학문도 똑같아. 이게 줄거리 보기가 추상적으로 보여줬지만 선택지에서 이거를 구체화시켜. 그 관계를 움직이면 돼. 그 구체화를 다시 표현한 게 지문이고. 이건 뭐 얼마나 쉬워. 소설이잖아. 또 인물의 관계 잘 잡으면 되는 거지.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거 EBS에 있니? 난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있니 없니? 야 역시 다 EBS 안 봤구나. 오케이 아주 좋은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 아주 좋아. 그렇지. 신경 안 써야지 우리 뭐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또 속일 텐데. 너네 또 EBS 봤지 이러면 속일 텐데 지금. 자 자서전들을 씁시다의 주인공은 원래 이런 말 안 해주는데 주인공이라까지 말해주네. 얼마나 쉽게 내고 싶었으면.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 글쓰기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럼 뭐가 궁금해? 왜? 어우 잘하네. 그러면 주인공의 대필 작가야? 대신 써주는 작가야? 근데 얘가 글쓰기의 환멸을 느껴. Why?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 이유 나오네. 의뢰인을 미화. 아름답게 꾸며야 돼. 결국 의뢰인에게 뭐? 아첨하는 것일 뿐. 그러면 이유가 나왔네. 의뢰인을 미화하고 의뢰인한테 아첨해야 되니까. 자 소설도 똑같이 주인공 무슨 맨? 굿맨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미화하거나 아첨하는 거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의뢰인의 글쓰기를 뭐 할 거야? 자서전을 거부하는 거지. 그럼 됐어. 구조가 뭐하고 갈등이야? 주인공하고 의뢰인. 그치?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 그럼 됐어. 의뢰인은 무슨 맨? 마이너스 맨이긴 해. 그럼 이 자서전들 씁시다가 갖고 있는 제목의 표현 방식 뭐니? 반어지 반어. 자서전 쓰지 말란 얘기지. 대부분 자서전이 뭐니까? 이거 까고 있는 거지. 바로 제목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그렇지? 최윤의 아홉 번째 책 제목은 문장의 무게. 까먹으면 안 되지, 이제. 제목을 봤을 때 무슨 뭐야? 문장이 뭐예요? 몇 킬로그램 나간다는 거예요? 자 미안해. 어쨌든 제목을 막 짓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 그 책은. 문장의 무게. 그래도 제목이라도 알아도. 내가 혹시 죽으면 유작으로라도 니네가 어우 체인옥이 있을 것 같은데 찾 원고 찾아가지고 출간하면 때도 못 줘 어떻게 알아? 뭐 찾아서 쓰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작권을 줄게 그냥 알아서 죽게 되면. 의뢰인 마이너스야. 그러면 강요하지 또 주인공을 괴롭히지. 마이너스 의뢰인들 강요 괴롭힌다. 또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그럼 그나마 얘가 대필 작가니까 글을 쓴다면 플러스의 의뢰인은 누군데? 플러스의 의뢰인은 뭐? 작가의 의사를 존중해.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쓰게.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해야지. 자신의 삶을 자선 쓰려면 성찰해봤을 때 거짓 없이. 그렇지. 내가 이건 잘못했어.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 이런 의뢰인보다. 그럼 나쁜 의뢰인은 뭐니? 후회나 의문도 없이 확신에 찬 주장을 하는 거. 오케이? 이런 건 나쁜 거다. 오히려 뭐가 좋다?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 정직한 타인의 삶의 배려. 이게 플러스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게 소설이 되려면 지금 고뇌한다면 글쓰기 싫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핵심 이 소설의 핵심은 누구랑 마이너스 의뢰인하고의 갈 등이 돼야 소설이 되는 거잖아. 얘 글 고뇌한다면 아이씨 때려쳐 말아. 왜 얘가 이랬나 보지 이렇게. 그럼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뭐야 이 앞으로의 핵심은 자서전의 가치관 자치관에 대한 생각과 이 의뢰인의 자서전의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고뇌하는 거지. 아이, 이 사람 이거 그래 써 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이 될 수는 없다. 그대로잖아. 복이 될 수 없다. 확신이 찬 거 안 된다.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 모르면 삶을 거짓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의 부합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해볼까? 회의는 스스로를 뭐 하는 거야? 의심해 보는 거야. 난 제대로 살았는가? 이게 성찰이지. 의식의 경화라는 건 내 의식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고정관념으로 가는 거 경계하는 거지. 고정관념 갖지 않겠다는 거지. 이건 좋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자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일단은 아무 말 모르겠는데 뒤에 것이 복이야 마는지부터 살피라는 거야.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벽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의 인물에 부합해 앞에서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은 플러스래 마이너스래. 뭐답 3번. 지금 갈일 없지. 그럼 빨리 사업은 읽지 말고 빨리빨리 가야지. 시간 줄이려면 뭐 사업은 읽어 이거를. 야, 이게 지금 선생님 문학한다면서 계속 사기 치시네요. 이거 지금도 안 보고 이게 지금. 문학이 콜 비문학이든 읽기 능력 이게 지금 말했잖아. 읽기 능력을 키우라고. 잘 때나 눈 뜨면 똥쌀 때나 그냥 책을 손에 놓고 계속 봐. 농담이 아니고 최인호의 그거라도 봐. 지금 무슨 수업을 좀 봐. 거기에 논리 범주가 다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어떻게 봐야 되는 범주가. 응? 제발 지금 고3인데 지금 책을 보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책 공부하는 거안 사도 되지만 팔아 왔잖아. 아무 남는 것도 없으니까. 논리 범주라는 걸 얘네가 볼 수가 없잖아. 그걸 보란 말이야, 그거를. 논리 범주를 보기 위해서 보라는 거지. 그게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투로 작가를 윽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지 않지.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작가의 양심이 알량하다는 말은 뭐야? 알량하다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이 양심은 뭔데? 아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난 똑바로 쓸 거야. 라는 그런 양심은 알량하다고 여기고, 야, 표자껏 없어, 임마. 그냥 써. 내가 하란 대로 이거잖아.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선 인물상에 부합하지는 않지. 작가 존중하지 않고 미화하도록 강요하는 거니까. 그럼 답은 너무 쉬웠고. 그다음 니네가 많이 틀린 45번 한번 봐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에 변수를 갈라야 되는 거야. 왜? 자, 이런 거 푸는 방법. A를 물었지만 이 부분만 가면 돼. 근데 적절한 걸 물었지.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니? 자서전이 어떠해야 되는 거야? 가치관의 대립이지. 근데 1번밖에 없어. 범주가 이거잖아. 그럼 봐, 여기서. 피문호, 지우기 나오네. 피문호는 지우기 생각하는 자선의 가치를 폄하하고 우롱한다. 그러면 피문호가 누구니? 의뢰인인가 보지.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니, 그러면? 지욱인가 보지. 이렇게 인물의 관계를 또 이걸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뭐를 해도 얘가 얘를 윽박 지를 거야. 뭐에 대해서? 너 알량한 양심. 네가 갖고 있는 이거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 윽박 지르겠지. 그러면 A로 가. 안 가는 거 아니잖아? A를 각인가 돼? 어떻게 보는지 봐. 특정한 문장을 물었다.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누가 하는 말이지? 앞뒤를 보자. 기준에서 보자.
그냥 이거 막으면 다못 찾아. 뭔 얘긴데 이게? 어떻게 찾아? 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욱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누가 매도해야 돼? 신문호는. 그 매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뭘 매도해야 돼? 양심을. 저는 그런 자서전을 안 써요. 나는 양심을 매도해야지. 그건 싸구려 양심이야 이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고 그리고 청승맞도록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허골 향해 외쳐대기 시작했어.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칩니다. 고칩시다. 채권 삽시다. 부서진 우산이나 빈병 삽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도 쓰십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논리상 이제 누가 하는 말은 무조건 피문어가 하는 말이네?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이겠네? 그럼 얘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지우한테 하는 말이겠네? 그럼 지우한테 무슨 말이야 무조건? 자서전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나쁜 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포인트가 고장난 시계. 이건 뭐지? 부서진 우산. 채권, 빚. 전부 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럼 이 말은 자서전. 별거 아니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자 답인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가라고 대충 맞아놓고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니네가 이거 모의고사에서 강의를 볼 때 포인트는 정말 내가 맞은 거를 보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니네가. 자기 맞은 건 별로 안 보려고 하지. 찍어서 맞았으면서도 그냥 자기 맞은 거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맞은 걸 봐야지. 내가 정말 알고 맞았는가? 그래서 뭐 6월, 9월은 내가 맞은 거에서 점수가 나왔는데 숙나를 안 된다면 내가 6, 9를 맞은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맞았는데 그걸 아는 거로 착각했기 때문인 거란 말이야. 그걸 고치는 게 공부잖아. 그걸 고치는 게. 내가 눈이 말하는 철학 있잖아. 무슨 수업에 내 책에 나오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네가 뭘 아는데? 명심해. 그래서 이게 이거잖아. 답을 어떻게 내는지 보란 말이야. 그래서 A는 피문호 씨가 하는 말이네. 지우한테 하는 말이네. 근데 범주는 무조건 자선의 가치를 폄하. 자서전을 상품을 팔기 위한 방법. 팔자고 하니까 속겠지. 어떻게 팔 것인가. 근데 이게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말은 다 쓴 다음에 이렇게 팔까요 저렇게 팔까요 이 얘기잖아. 그건 아니잖아. 이거 쓰기 싫다 얘기인데 범주가. 피문호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욱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가시하고 있다. 너 나 무시하니? 나 무식한 놈 아니야. 나 이 정도로 알아. 근데 그거 아는 게 이제 빈병 팔고 뭐 이런 거야지. 피문호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욱에게 요청하고 있다. 야, 더 많은 사람에게 쓰도록 해. 이거잖아.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것도 자서전 쓰기니까. 그렇지? 그럼 이 말은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다는 말은 얘는 자서전 쓰기를 엄청 좋아하는 거고 반대네. 얘는 자서전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고. 피문호는 지욱의 자서전 쓰기의 소재를 제공하고자. 너 소재감 다 떨어졌니? 내가 내일 빈병 팔았거든. 빈병 채권 팔았거든. 이거 써. 이거야 지금. 아니잖아. 이거 왜 틀렸니? 43번. 이제 끝나 이거 끝나가는. 왜 틀렸니? 안 풀었니? 풀었잖아. 왜 틀냐고. 이거 먼저 쭉 봐. 침묵하는 지욱에게 피문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라고 하는 경우는 피문호가 지금 어떤 인물인데 의구심을 풀라는 말은 전제가 뭐야 전제가 원래 풀었는데 야 너 오해하는 것 같아 나 좋은 놈이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타 부분이 지금 얘 지금 나보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놈인데 이게 지금 빈병 던지게 생겼는데 어? 야 이게 문학이든 뭐든 내가 말하는 단어의 그 범위를 범주를 보고 그 단어의 전제를 볼 수 있는 거 조금만 연습해도 가서 확인해 안 하라는 거 아니다.
다 확인하는 거야? 그럼 미움 가볼게. 자, 그럼 미움을 찾으려면 다 봐. 이 부분에 다 봐야 되고 누가 하는 말인지 봐야 돼. 언제나 뭘 물어? 얘부터 봐야 되네. 하지만 피문호 씨는. 그럼 피문호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 화가 난 상태네. 어디 선생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무슨 말을. 아니 그래서는 그처럼 잘난 채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어우 아이고, 말이 거칠어 지금.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데 귀가 꽉 멀어버리셨나? 네 말만 하고 내 말 못 알아듣니? 지금 이러면서 의뢰인이 반말 까고 있는 거지. 왜? 통 대답이 없으셔. 말해봐. 이 말은 왜 안 쓴다는 거야? 이제.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수고해. 내가 말해볼까? 네가 왜 안 쓰는지 이거잖아.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 싫어졌느냐? 그 이유를 좀 더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거야. 알겠어요? 이러니. 그럼 이제 알겠네.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작가가.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히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뭘 알아드시겠다면 내가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 이런 얘기지. 이 말은 내가 지욱한데 내가 말해줄까? 이런 얘기지. 너가 말해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런 얘기지. 이 문장이 자체가 계속 내가 말하는 거잖아. 내는 피문옥이 말해주고 또 말해주잖아. 어. 그러면서 그거 네가 생각하는 자서전에 대한 가치? 양심? 별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버려. 그냥 있는 대로 써. 그냥 라고 자기가 말해주는 거지. 앞뒤로 봤을 때 여기는 계속 피문호가 작가한테 말하는 거지. 얘한테 오해 풀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제 문학 마지막. 이렇게 쉽게 다 끝났네. 자, 3번은 지울 수 있니? 못 지우면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몇 인칭이니? 1인칭이 안 튀어나오면 뒷말이 있기가 쉽네. 1인칭이잖아, 1인칭. 근데 아까 문제를 봤더니 나가 안 나오고 지우과 피문호가 나와. 그럼 나가 안 나오는 건 1인칭이 아니잖아. 그럼 탈락이지. 4번도 그냥 지울 수 있니? 지면 안 가도? Why? 고전소설이야? 얘네 지금 영국에서 지금 서로 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옥에서 하고 있는 거야? 왜? 서술자 누구밖에 없는데? 작가잖아. 3인칭은 작품 밖에 있는 게 작가잖아. 그게 3인칭이잖아.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면 달라질 수 있어도 빨리빨리 얘기하면 못 찍어 지금? 그럼 둘 중에서 하나 찍으려면 뭐 찍어야 되니? 와 2번 찍어야 되니? 논리적으로. 응? 응? 자, 장면의 빈번한 지금 질문 안 갔다고 전제하고 장면의 빈번한 교차 인물 간의 갈등 맞아? 갈등 있었잖아. 그럼 여긴 뭘 확인해야 돼? 장면이 빈번하려면 앤니콜 3번 이상 바뀌어야 돼. 그건 확인해야지.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 있지. 여기는 서술자가 중심인물 누구니? 지욱. 아까 글쓰기 때려치는 거야.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니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인물에 처한 상황 뭐니? 갈등 상황. 때려쳐 말어 글쓰기잖아. 그럼 이거는 확인 안 해도 이 소설이 3인칭이고 보기 봤더니 인물이 고민하고 있고 윽박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고민 없이 범주와 가장 큰 이걸 입으로 다 해야지. 이거 왜 찾고 있니? 이게 벌써 다 포괄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뭐라고 해도 맞는 얘기인데. 이건 확인해야 되고. 난 안 할 것 같은데. 범주가 다른데. 크게 범주가. 빈번한 교차가 없어. 계속 지금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 뿐이야. 장면 전환이 없기 때문에. 됐니? 소설도 끝났어.